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후보로 서대문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이번에 후보로 나오게 된 신민호입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와 같은 또래의 청년들 보충, 그 취업 준비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청년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많이 힘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좀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주범들이 누구인가, 그런 세력들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전교조 세력들, 전교조 세력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우리 그 귀족들, 귀족노조라고 하는 그들, 그리고 이 부패한 정치인을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교조는 학생들 때부터 끊임없이 그 역사 왜곡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좌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전교조 법의 노조화를 하시는 큰 정말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 잘못된 이 사기 탄핵으로 인해 지금 전교조가 또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촛불에도 전교조가 역할을 했죠. 우리 그런 청년들을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학생들을 선동을 하면서 방해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전교조가 막고 있고, 두 번째가 이 귀족노조, 취업에 있어서의 아주 정말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족노조 세력들을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귀족노조 때문에, 이 고용세습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라든지 어디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우리가 분석이 없습니다. 그런 분석들을 우리 공화당에서 보니까 이제 정책으로도 만들어냈는데, 그 일단 고용세습 철폐 이와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청년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역시 이제 정치인들, 이 부패한 정치인들을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얘기하면 정말 입 아플 정도로 이 부패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패한 정치인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박원순 보세요.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청년들에게 무슨 이제 50만 원을 그냥 준다고 하죠. 청년들이 뭔가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50만 원을 그냥 쥐어주고 정신을 자꾸 썩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50만 원을 받았다, 나 청년수당 그런 거 받았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그걸 받았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 50만 원을 받고 그걸 왜 자랑을 합니까? 500만 원을 벌고요. 그 500만 원을 번 친구들을 만나야 제대로 된 친구죠. 그런 친구들이 밥 사주고 나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해야지, 그 5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걸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은 멀리하는 게 좋겠다.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자꾸 썩게 만들어요. 그런 복지 정책, 그런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정말 이 우리 청년들의 적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국회에 입성하게 되고 제 청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은,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이 귀족 노조 세력들, 그리고 이 어린 나이부터 우리 청년들을 갖다가 세뇌시키고 좌경화시키고 역사 왜곡을 하는 전교조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분을 어필하고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해서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정말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책과 청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서대문과 국회의원 예비 후보 신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